이거 내가 혼자 남은 상태에서 좀 써보고 싶거든요. 거대한 핑핑이로. 자, 여기서 자, 바로 거대 핑핑이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집게리아에 있는 다람이 제시 스킨 구매해서 리뷰 컨텐츠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핑핑이는 원래 스폰지밥 애완동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람이 제시 포탑이 돼가지고 이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람이한테 키워달라고 맡기고 갔나? 아무튼 집게머니 8700개 주고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할인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 오 그리고 나이스 기린 비늪방울 3단계 레벨업 했고요. 아, 이게 딱 제시 파워업인데 오늘 쓰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 헬멧을 쓰고 있는 다람이 제시, 얘가 아마 바닷속에서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헬멧 쓰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또 나름 제시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매우 귀엽습니다, 스킨 자체는. 오 그리고 전설사도로 들어있던 거에서는 네코비 스킨 나왔네요. 오케이 그럼 다람이 제시로 기린 비눗방울 3단계짜리 장착하고 바로 한번 게임 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게임 바로 들어왔고요. 일단 다람이 제시의 일반 공격 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비눗방울에 담긴 도토리 하나를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지금 파워업 능력으로 나가고 있는 비눗방울들이랑 그 이펙트가 비슷해서 일반 공격인지 아니면 그냥 이 파워업 능력인지 좀 상대방 입장으로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 듯한 그런 능력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안젤로는 하루 종일 돌고 있네.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벽에 다 뚫으면 어떡해. 아예 잠깐만 아야 우리 안젤로 왜 게임 안 하니. 잠깐만 일단 포탑 소환해주고요. 제발 오케이 나 이제 잡았고. 지금 우리 팀이 하루 종일 돌고 있어가지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열심히 해봅시다. 일단 덕을 때려주고요. 자 이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컨트롤러들 파워업 능력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가는 길에 비눗방울들을 많이 설치하긴 하는데 이게 데미지도 막 그렇게 센 편은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하차포탑 소환해주면서 핑핑이 와우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녹였고요. 와 이게 확실히 핑핑이도 하이퍼차지를 킨다 해도 이렇게 그 핑핑이로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제시 스킨이 이래서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애들 들이 밀고 오는데 잡아주고요. 야 이거 비눗방울 근데 진짜 데미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저거. 잘 맞지도 않고 애들이 밟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하죠. 오케이 자 하차포탑 한 번 더 소환해주면서 바로 시간 끌어봅시다. 체력 회복하면서 오케이 버텨 오케이 나이스. 오 일단 핑핑이 나이스. 야 핑핑이 와 좋습니다. 잡히긴 했는데 열심히 쏘다가 갔고요. 이렇게 뿌려주고 지금 3단계라서 버블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지금 약간 좀 쓸모가 없어. 아니 애들이 잘 안 밟아줘가지고 데미지가 들어가는 등 많은 등 싶긴 한데 마지막 하차포탑 한 번 더 소환해주고요. 그렇지 혼자 수비 그렇지 나이스 잡았고요. 자 온다 싶으면 이거 때려주고요. 야, 역전 안 당하겠는데 역전 했는데 이거 오케이 제발 야 잠깐만 와 잠깐 오 야 마지막 팽 들어와가지고 난리 났는데 오 그래도 잘 버티면서 승리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 안젤로님이 하루 종일 돌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게임이. 아무튼 다람이 제시 애니메이션도 참 귀엽습니다. 근데 진심 이 다람이 제시 일반 공격이 파워업 버블 능력이랑 너무 헷갈리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일반 공격을 나도 어디로 쓰고 있는지 좀 모르겠다. 아 이 이펙트 너무 비슷해버리니까 저도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적응되면 또 괜찮겠지. 뭐야 갑자기 깜짝이야 뭐야 어쌔신에 비하면 진짜 이거 컨트롤러 너무 쓸모없는 거 아니냐고 이거. 아 자 일단 포탑 소환해주고요. 오케이 자 엠버만 잡으면 상대방 그래도 포탑을 게임하는 데미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버텨주고 자 릴리 온다 릴리 얘들아 릴리 온다 일단 도망가 릴리 온다 릴리 조심해. 오케이 나이스 그래도 포탑 설치해놔가지고 함부로 못 오거든요. 오 좋습니다. 오케이 핑핑이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핑핑아 해줘. 나한테 오냐 저거. 와 나한테 온다 와 잠깐만 자 이 가젯은 일단은 엠버슬로 걸어주려고 썼는데 핑핑이 나이스! 핑핑이가 엠버 잡고 갔습니다. 체력 우와 야 잠깐 야 그만 와 야,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암살자들. 자 다시 한번 하차포탑 소환해주고요. 오케이 핑핑 화이팅. 오케이 버텨 핑핑이 나이스 핑핑이 이거다. 아 그래도 핑핑이 있으니까 좀 버틸만하네. 좋습니다. 자 때려주고요. 그래도 많이 버텼어 지금. 오케이 핑핑 한 번 더 나오고요. 이게 던질 때도 약간 핑핑이 그대로 달팽이 효과가 있네요 이펙트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핑핑이가 캐리해줬네. 와 근데 진심 어쌔신들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
오케이, 이번에는 트리오 쇼다운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컨트롤러 버블 능력이 파워큐브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파워큐브가 안 터지죠? 버블 능력 써놔도. 아니 이게 너무 안 좋은데 이러면은. 저기야, 우리 팀 또 잡혔네. 잠깐, 큰일 났다. 이러면은 여기서 안젤로 잡아먹고요, 브로치 레리를 확 덮쳐서. 와 이거 너무 아픈데. 와 야, 파인애플 너무 아파. 와 아, 잠깐만. 야 와 우리 팀 쓸린다 쓸린다. 야 여기 세, 야 여기 다, 야 다 지키고 있었네. 핑핑 오케이 슬로우, 오케이 슬로우 걸었고. 야 잠깐만 뭐야, 야, 야 뭐야, 야 사방에서 적이 나오는데 이거. 와 야 이거 제시는 안 되겠다 여기서. 자 이거 억울하니까 마지막은 5대5 노가웃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팀 다 잡혔을 때 혼자 남아가지고 그 크기 커진 상태로 핑핑이 소환하면은 거대 핑핑이 소환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핑핑이 때려주고요. 포탑을 일단 채우긴 해야겠죠. 때려주고 상대방 압박 잘 들어오는데. 야 근데 우리 팀 한 명 뭐하니 저기서. 야, 야 우리 샌디야 이 게임 안 하네. 아 야 잠깐 이러면 좀 곤란한데. 야 너 지금 막고 있는데 샌디야.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자 이거, 야 이거 베리부터 야 큰일 났다. 야 베리 못 잡았네. 이거 베리 잡긴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오케이 스톰피 해주고. 이거는 야 이게, 야 이게 잡혀? 와 잠깐만. 야, 우리 팀 아무것도 못하고 졌거든요 지금. 야 이거 어떡하지. 2라운드 제대로 해볼게요. 지금 핑핑 한번 소환해주고 어차피 다시 채우면 되니까 핑핑 먼저 갑니다. 슬로우 걸어주고. 그렇지, 체스터 커트하자. 오케이 나이스. 자 지금 하차 찼습니다. 하차 핑핑 찼는데 이거 내가 혼자 남은 상태에서 좀 써보고 싶거든요. 거대한 핑핑으로. 아, 2대2거든요 지금. 3단계 대 3단계입니다 천천히. 우와 야 잡혔다. 오 이러면은 거대 핑핑이. 그렇지 나이스. 잡았고요. 오케이 천천히 시간 끌어주고. 자 여기서 자 바로 거대 바로 4개짜리 핑핑. 뭐야 야 핑핑이 왜 안 커지냐 크기. 아니 아 핑핑이는 크기 그대로네. 다람이제시만 커지는구나. 오케이 오우야야 우리 샌디가 나갔네 아예. 이러면은 샌디를 일단 희생 제물로 주고 자 폭탑 소환해놓고요. 자 슬로우. 아 잠깐 와 그레인을 잡았는데 야 체스터가 진짜 너무 아픈 것 같다 이거. 뭐야 오 그래도 어느 순간 2대1이 됐어. 오 근데 문제는 우리 팀 샌디가 나간 사람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 관전도 안 바뀌긴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 샌디가. 오 벽 뚫어주고. 오 뭐 오 상대방 나갔나? 오 잠깐만 야 그걸 굳이 그렇게 가지까지. 오케이 나이. 오 야, 뭐야 상대방이 나갔어. 뭐야 포기했어. 야 이거는 승리 당했다 그냥. 양팀 샌디들이 다 나가버린 경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람이 제시의 패배 모션. 귀엽게 주저앉아 있는 애니메이션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컨텐츠 달려본 초위기 등급 스킨 다람이 제시. 초위기 등급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귀엽게 잘 뽑혔기 때문에 제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뽑아두시면 좋을 법한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그 롯데월드 캐릭터 있잖아요. 로티랑 롤인가? 걔네 느낌 살짝 나긴 하는데 아무튼 뭔가 좀 정감 가는 디자인이라서 이번 집게머니로 구매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훌바.